조선 중종 시절 도화서 장별제 딸 부용은 같은 도화서 김선화의 집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아버님에 이어 도화서에 입학하셨다더니 역시 돌려드리고 오너라. 예. 평소 부친에게 전해 듣던 김선화의 아들 김공도를 보고자 했던 그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니 오, 왜 노비가 그림을 그리는 걸까? 노비 이상좌. 그는 훗날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어진 화사가 되었으니. 네, 오늘의 주인공 이상좌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관장하는 도화서라는 관청을 두어 임금의 어진을 그리는 일부터 궁궐도와 관하도, 병풍의 그림책에 들어갈 사파 등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했다. 도화서 화원들은 대개 중인 신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폐관 잡기에 의하면 중종 때 도화서 화원 이상좌는 특이하게도 노비 출신이었다 한다. 이상좌의 출세담을 통해 도화서 화원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도화서는 수치라는 실기 시험으로 재능 있는 생도들을 선발한 후 체계적으로 가르쳐 화원이 되게 했는데 그중 한 생도는 부친이 도화서 화원인 덕에 휴치를 보지 않고 입학해 공부하고 있었으니 바로 김공도였다. 그래, 지난번에 내준 숙제들은 다들 그려왔는가? 예. 김공도인이라. 정말 훌륭한 그림이로군. 아버님의 화풍과는 많이 다르지만 생도의 수준이라고 볼 순 없구먼.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세. 그간 집에서 대신 그려준 그림을 숙제로 내곤 했던 김공도는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보자는 장별제의 말에 기겁을 해 몸이 아픈 채 한다. 아니, 왜 그러는가?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런. 한편 김공도의 비밀을 난 장부용은 진짜 화가인 상좌에게 관심을 갖는다. 상좌야. 아가씨. 내가 보낸 전갈 받았구나. 예. 자, 그럼 부탁한다. 그들은 한눈에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그러나. 아가씨, 어찌 천한 저를 찾으셨습니까? 도화서에는 훌륭한 화원들도 많은데. 오래도록 김공도 도령이 그렸다는 그림을 흠모해 왔는데 그것이 내 솜씨일 줄이야. 이곳은 도화서 작업장. 오늘도 여러 명의 도화서 화원들이 궁중 행차도를 그리느라 바빴으니 조선시대에는 국가 행사가 끝난 후 행사에 참여한 관원들끼리 기념화를 제작해 나눠 갖는 풍조가 성행해 각종 궁중 행사도가 탄생했는데 행사를 개최한 기관과 관료들의 수에 맞춰 똑같은 행사도를 여러 벌 제작했기에 도화서에서는 공동 작업으로 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려내곤 했다.
또한 도화서 화원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사절단을 수행하면서 마치 사진 기자처럼 기념도를 그려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화원들은 공책에 줄을 치거나 채색 원료를 제조하는 등 단순 작업도 맡았으니 김공도의 부친은 아들의 그림 실력이 들통나지 않도록 서둘러 김공도를 채색부로 보내주었다. 저거는 웬만하면 하니까. 어떠냐? 너도 얼마든지 도와서 화원이 될 수 있다 했지? 예. 이제 큰 화원 가문과 사돈을 맺는 일만 남았구나. 당시 도와서 화원들은 일가가 거대한 화원 가문을 이루고 세습되기를 원했다. 김공도 또한 부친의 뜻에 따라 화원이 되었고 유명 화원 가문인 장씨 집안 딸을 마음에 두었는데 그녀는 바로 부용이었다. 부용이 마음 딴 데가 있는데. 저 부용 아가씨. 아니 어쩐 일이세요? 저 아래 것들이 전하는 말이 아가씨께서 제 그림을 좋아하신다기에 아가씨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네, 아는 게 다 아는데. 어찌 이리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분명 상좌의 그림인데.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럼. 내 그림이 아가씨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몇 달 후 도화서에서는 특별히 선발된 화원들이 중종 임금의 어진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은 도화서 업무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담당하는 화원을 어용화사 혹은 어진화사라 했으며 화가의 실력에 따라 임금의 얼굴과 몸, 색칠 등 담당 부분을 나누어 그림을 그렸으니 때론 도화서 밖에 민간 화가 중에 추천을 받기도 했다 한다. 그런데 중종 임금은 자신을 그린 어진이 번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버지, 무슨 근심 있으십니까? 전하께서 어진을 거듭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니 이 도화서에 비상이 걸렸다. 아버님, 도화서에서 공부하는 생도들에게도 기회를 줘보심이 어떨는지요? 도화서 생도들은 민간에서는 이미 화가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공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더냐? 아버님, 넌지시 전하께 김공도의 그림을 보게 하시지요? 전하의 전격 추천이라.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당장 제조 나리께 말씀드려야겠다. 부용의 계략을 모르고 장별대는 김공도의 그림들을 넌지시 중종에게 보여주게 되었으니 그 결과 여기들 있었구만. 야, 김공도가 불려가네요. 오셨습니까? 뽑혔네. 김공도 자네가 뽑혔어. 예? 전하께서 공도 자네의 그림을 보시곤 매우 흡족해하시며 당장 불러드리라 이르셨네. 자넨 이제 어용화사가 되는 게야. 저 그림은 사실 로비 예, 이상자시다. 그럼 제가 아유, 전하의 초상화를 그려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떡하죠? 이는 실로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잘못해도 가문의 몰락이 되게 생겼어. 공도야! 아니, 왜 저러는가?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침내 김공도의 부친은 아들이 노비를 시켜 그린 그림으로 화가 행세를 하며 도와서 추천을 받았으며 숙제를 내곤 했음을 실토한다.
사연을 들은 중종은 노비 이상좌의 신분을 전격 면천시켜주고 도화서에 입학시키니 이상좌는 어진 화사가 되어 중종의 용안을 그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루아침에 광명이 든 거군요. 제가 봐도 비슷하네요. 유하원님. 나와주셨군요. 이제는 당당히 저희 집을 찾으셔도 될 터인데 어찌 이런 곳에서 보자고 하셨는지요. 너무도 중차대한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예? 이후 이상좌는 도화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나가 스라이 두 아들까지 도화서에 입문하여 훌륭한 화원 가문을 이루었다 전한다. 와, 이게 그 그림입니다. 네.